오늘은 승진하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승진 팁 7가지를 알려줄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점검해보자고.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건 일의 퀄리티야. 아무래도 회사는 결과를 평가하니까 만년과장으로 만족할래? 두 번째, 상사와의 관계는 좋은 게 좋아. 응급 상황 때 방패막이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 팀워크가 중요해. 혼자 열심히 하지 말고 동료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해보자고. 네 번째, 긍정적인 태도는 언제나 플러스 요소.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지 말고 늘 웃으며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보자. 다섯 번째,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마.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을 습득하면 상사 눈에 띄기 쉽다고. 여섯 번째, 주도권을 잡아. 필요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할게요 라고 자진해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해. 마지막, 시간 관리는 피할 수 없는 스킬이지. 약속 시간 칼같이 지키고 마감일 놓치지 말자. 이 7가지 팁만 했다면 승진길도 멀지 않을 거야. 화이팅!